협작증이라고 해도 그냥 보통 우리가 만나는 수준의 협작증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이건 그냥 하나다라고 해서 그것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잘 안 되고요. 예. 다제 환자들이 불편한 게 여러 요소가 합쳐진 거거든요. 예. 하나하나를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야까요? 네네, 잡았다. 나 그거 잡아지면 거기서 만세삼창 불러볼게요. 요새는 어떤 일 하세요? 우리 금일 지역 다시마가 이 섬에서 우리나라 70%가 생산된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납니다. 유명하고. 아, 네. 100m가 한 줄이야. 네. 메타 수로 100m예요. 그럼 100m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한 4, 4, 16, 한 160kg 나와요. 리대 가지고는 못해요. 아,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나도 하나도 안 만져봤어요. 몸이 안 답답합니다. 답답하시죠? 네. 저랑 원장님이 가서 네. 좀 도와드릴게요. 그럽시다. 그래야, 네, 그래야 네. 우리 아버님도 몸도 좀 편하시고 아프신 것도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예. 뭔데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요즘 다시마 양식장이 가장 바쁠 때라고 해서요.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은 배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늘 저렇게 기어서 가시더라고요. 때문에 이웃에서도 힘을 좀 보태주셨는데요. 거쳐서 나서야지. 자, 모두 함께 다시마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아픈 허리 때문에 양식장 일을 거의 못하셨다고 해요. 수확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든든한 일꾼이 온 거죠. 보기만큼 든든해요. 네.